종이끈으로 보관 용기를 만들어 보아요. 용기에 틀이 되는 종이컵과 종이끈, 가위, 풀 등을 준비해요. 종이컵은 다양한 크기가 있으니 보관 용기의 용도에 따라 선택해요. 종이컵을 일정한 간격으로 오려요. 간격은 대략 1.2cm 정도가 알맞아요. 종이끈을 반으로 접은 후 끝을 종이컵에 걸어요. 종이끈을 종이컵 사이로 교차하며 엮어요. 종이 끝으로 엮는 힘의 세기를 조절하며 보관 용기의 모양을 만들어요. 종이컵을 넓게 벌려 종이끈으로 엮으면 납작한 접시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요. 종이컵을 세워서 만들면 항아리 모양의 보관 용기를 만들 수 있어요. 종이끈을 바꿔가며 엮을 수 있어요. 종이컵의 주둥이까지 엮으면 종이끈의 끝부분을 엮은 종이끈 사이로 끼워 끈이 빠지지 않게 고정해요. 보관 용기의 주둥이에 풀을 발라요. 펼친 종이끈으로 보관 용기의 주둥이의 둘레를 감싸 붙여요. 종이끈을 리본으로 묶어 마무리해요. 리본으로 묶지 않으면 끝을 알맞은 길이로 자르고 풀로 붙여요.